남동구 주민들은 이제 더욱 든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복지관이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노년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남동구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노년종합사회복지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노년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1층의 아동발달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을 비롯해 2층부터 4층까지 치매 주간보호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실이 마련돼 있어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촌 도림동과 논현동, 고잔동 일대 지역은 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